안녕하십니까? 우리 생명 존중, 오늘이 벌써 7주차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이고요. 오늘 7주차 강의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를 드렸지만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가 사실 반은 여성, 반은 남성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또 그 중간도 있기는 하겠죠. 아주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은 여성, 반은 남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떤 동반자라고 할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시간, 여성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오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갖고자 했고요. 뭐 여성들의 경우도 본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조금 더 이해의 폭을 갖다 넓힌다는 측면에서 오늘 여성의 이 측면에서 여성의 생리에 대한 이야기를, 생리 현상이죠. 근데 엄격하게는 생리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생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월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월경이 더 적합한 그런 이제 표현이고요. 월경은 영어로는 menstru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경이란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네, 이렇게 월경은 여성이 주기적으로 몸 안에 난소에서 난자를 갖다가 이제 만들고 그 난자가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 수정란이 원활하게 착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자궁 내벽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되었던 자궁 점막들이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 되고 또는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착상이 안 됐을 예, 그랬을 경우에 출혈과 함께 바로 이 자궁 점막을 갖다가 지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생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전부터 표현한 걸로는 달거리, 즉한 달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달거리라고도 하고요. 또 영어식 표현인 menstru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그냥 mens라고도 이렇게 이제 일컬어 왔지요. 자, 그렇다면 이 월경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요, 보통 28일 정도의 주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조금 더긴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 사람이 이제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28일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지속되는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이 되죠. 그리고 개인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 이 3일에서 5일이 조금 더길 수도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개 여성들의 경우에 요 월경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진짜 빠른 경우는 8살의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8살부터 16살 정도. 예, 보통 이제 처음으로 월경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한 월경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기능을 갖다가 역할을 갖다 이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즉 임신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축하를 할 일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일생 동안에 약한 400회 정도, 400달 정도 이제 하게 됩니다. 석기 시대에는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낳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석기 시대에는 한 150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월경은 아까 8살에서 16살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긴 하지만은 44에서 빠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45살에서 55살 정도.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월경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폐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폐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완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이 뭐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월경, 이때 이제 흘리는 혈액, 피의 양은 약 한 35ml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예. 그래도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범주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데 10에서 80ml 이내 이런 정도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기간에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많이 겪고 있겠지만은 생리통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정신적인 굉장히 그 불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갖다 이제 겪기도 하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월경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월경은 우리가 생리주기하고 비추어서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 이제 몇 가지 지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되어 있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호르몬하고 호르몬 변화하고 굉장히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밀접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경우에는 대란되기 직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갖다가 이제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란될 고 무렵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란이 되면서는 뚝 떨어져가지고 정상적인 보통 통상적인 그런 호르몬 수치를 보이다가 생리가 일어나는 그 무렵에는 또 다시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유형을 갖든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임신과 출산에서도 이제 보았었고 또 보조생식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은 얘네들은 바로 수정이 되면 난자가 수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궁에 착상하는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에 잘 착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제스테론은 배란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착상을 수정이 됐다 그러면 착상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가 그랬다가 이제 착상될 기간이 지나도 착상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불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됐었던 자궁 점막을 갖다가 이제 허물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뚝 떨어지게 되는 즉 월경 생리와 더불어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주기로 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월경이 시작되고 그 다음 쭉 자궁의 내막이 쭉 늘어나서 두터워져 가지고 착상이 안 되면 다시 허물어서 그리고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다음 월경 요 주기가 대략 한 28일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가 단순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자가 배란이 되고 이것이 수정이 돼서 자궁에 착상이 되는 그런 준비를 우리 여성의 몸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착상이 안 되면 그냥 단순하게 착상이 안 됐으니까 이제 불필요하니까 그냥 자궁 점막을 이제 허물어서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일까요? 생리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가 단순하게는 그렇게 표현을 할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내용을 갖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그런 깊은 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 월경이라고 하는 생리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지를 영상을 갖다 통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자막은 포함이 되어 있는 한글 자막으로 되어 있고요. 예, 원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짧지만 영상으로 보실게요. 아,
handful of species on Earth share a seemingly mysterious trait, a menstrual cycle. We're one of the select few. Monkeys, apes, bats, humans, and possibly elephant shrews are the only mammals on Earth that menstruate. We also do it more than any other animal, even though it's a waste of nutrients and can be a physical inconvenience. So where's the sense in this uncommon biological process? The answer begins with pregnancy. During this process, the body's resources are cleverly used to shape a suitable environment for a fetus, creating an internal haven for a mother to nurture her growing child. In this respect, pregnancy is awe-inspiring, but that's only half the story. The other half reveals that pregnancy places a mother and her child at odds. As for all living creatures, the human body evolved to promote the spread of its genes. For the mother, that means she should try to provide equally for all her offspring. But a mother and her fetus don't share exactly the same genes. The fetus inherits genes from its father as well, and those genes can promote their own survival by extracting more than their fair share of resources from the mother. This evolutionary conflict of interests places a woman and her unborn child in a biological tug of war that plays out inside the womb. One factor contributing to this internal tussle is the placenta, the fetal organ that connects to the mother's blood supply and nourishes the fetus while it grows. In most mammals, the placenta is confined behind a barrier of maternal cells. This barrier lets the mother control the supply of nutrients to the fetus. But in humans and a few other species, the placenta actually penetrates right into the mother's circulatory system to directly access her bloodstream. Through its placenta, the fetus pumps the mother's arteries with hormones that keep them open to provide a permanent flow of nutrient-rich blood. A fetus with such unrestricted access can manufacture hormones to increase the mother's blood sugar, dilate her arteries, and inflate her blood pressure. Most mammal mothers can expel or reabsorb embryos if required. But in humans, once the fetus is connected to the blood supply, severing that connection can result in hemorrhage. If the fetus develops poorly or dies, the mother's health is endangered. As it grows, a fetus's ongoing need for resources can cause intense fatigue, high blood pressure, and conditions like diabetes and preeclampsia. Because of these risks, pregnancy is always a huge, and sometimes dangerous, investment. So it makes sense that the body should screen embryos carefully to find out which ones are worth the challenge. This is where menstruation fits in. Pregnancy starts with a process called implantation, where the embryo embeds itself in the endometrium that lines the uterus. The endometrium evolved to make implantation difficult, so that only the healthy embryos could survive. But in doing so, it also selected for the most vigorously invasive embryos, creating an evolutionary feedback loop. The embryo engages in a complex, exquisitely timed hormonal dialogue that transforms the endometrium to allow implantation. What happens when an embryo fails the test? It might still manage to attach, or even get partly through the endometrium. As it slowly dies, it could leave its mother vulnerable to infection. And all the time, it may be emitting hormonal signals that disrupt her tissues. The body avoids this problem by simply removing every possible risk. Each time ovulation doesn't result in a healthy pregnancy, the womb gets rid of its endometrial lining, along with any unfertilized eggs, sick, dying, or dead embryos. That protective process is known as menstruation, leading to the period. This biological trait, bizarre as it may be, sets us on cours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human race.네, 굉장히 빠른 설명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착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모체와의 어떤 호르몬을 통한 교환이라든가 또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 착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살아남거나 또는 이상하게 착상이 됐거나 또는
뭐 착상이 안 된 나머지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나 이러면은 모체에 굉장히 위험성을 갖다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게 위한 그러면서 모체를 보호하고 또 유전적인 그런 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생리라고 하는 끝 부분에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긴 하지만 예, 이거는 테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이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 자막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과제가 있어요. 예. 과제 첫 번째 남학생 여학생 조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다를 테니까 특히 남학생의 경우 오늘 시청하는 영화 예. 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소감 그리고 영화에 대한 소감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생리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네 편 이상 예. 무엇을 봤는지는 유튜브 주소도 여러분들 같이 적어주세요. 네 편 이상 시청한 후에 그 소감을 그 네 편의 동영상 제목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요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물론 오늘 이제 시청하는 영화에 대한 그런 이제 또 다른 아마 그 시청을 하시면 느낌이 있을 텐데 그 소감 그리고 남학생들 또는 남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뭐 꼭 남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이제 겪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러한 점들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 예, 크로스체크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1교시는 제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꽤 그래도 길어졌네요. 예, 우선 1교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